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바늘이 4호, 5사 4호 바늘 같이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빠질까봐 꽂아놓은 거고, 여기에서 사슬을 3코를 올리시고 표시핀. 자, 기둥코 3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죠?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똑같아요. 밑에 거랑 여기 밑에 무늬랑 똑같이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뜨세요. 어디까지 뜨냐면요, 거기 이제 여기 중심에 정까지 여기까지 여기 중심 요거 칸 이 칸 하나 전까지만 뜨세요.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여기 중심 센터 잡은 칸 그 전 칸 기둥코까지 중심 하나 전 기둥 올라가서 한길긴뜨기 위에까지 요 네모 칸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3코를 6코 바늘로 뜨세요. 하나 둘 3코 사슬 3코 떴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네요. 자, 사슬 3코 한 거에 표시 기둥에다 짧은뜨기를 할 때 바늘을 바꿔요. 오, 바늘 안 바꿀 뻔했어. 바늘 바꿔서 이 기둥코 위에 짧은뜨기 한 코 퐁당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두 코 두 코 하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둥코 위에 짧은뜨기 한 코 더. 그러면 짧은뜨기가 기둥코에 하나 풍덩 두 개 한 거 위에 표시했고요. 여기 기둥 위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서 총 네 코가 됐어요. 이러신 다음에 편모를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여기도 이제 짧은뜨기를 뜰 건데 여기 짧은뜨기 할 거니까 사슬을 하나 올리시고 지금 여기 표시핀 한 곳부터 짧은뜨기를 두 코를 뜨세요. 여기 두 코 여기 표시한 코부터 한 코 두 코 그러면 편모를 돌려서 제가 사슬 한 코 하신 다음에 편모를 돌려서 사슬 하나 했고요. 짧은뜨기를 두 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표시핀에다가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다음 코에 빼뜨기 자 빼뜨기 두 코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편모를 다시 돌려주세요. 돌리신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다음 코에 두 코 그 다음 코에 또 한 코 더 그래서 짧은뜨기가 지금 세 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바늘을 바꿔서 전에 떴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감아서 다음 여기 기둥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여기는 밑에 했던 무늬이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지나가고
다음 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네 코 안개김치기, 자잘한 안개김치기, 자잘한 안개김치기. 저희가 삼각형 무늬는 시작한 무늬는 20단, 20단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21단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요거는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삼각형 무늬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뜨냐면요, 아까 저희가 짧은뜨기 한 그거보다 한 칸 덜 떠야지 되겠죠. 이게 삼각형이 벌어지는 거니까, 벌어지는 거니까 두 칸, 두 칸까지 뜨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꿔진 거 전에 하나 두 개 전까지만 뜨세요. 전까지만 사슬한 안개김뜨기 무늬를 똑같이 이렇게 뜨시고, 여기 지금 메꿔진 거 하나 두 개 전까지 떴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을 세 코 뜨세요.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사슬 세 코, 여기 코머리 오른쪽에다가 제가 마커를 해둘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따 빼뜨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 코 말고 바늘에 걸린 코 바로 밑에 오른쪽 가닥에다가 표시핀 해주신 다음에 바늘을 바꿔주세요. 모사 4호로 바꾸셔서 여기 지금 기둥코 보이시죠? 여기 다음 떠야 하는 기둥코 5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나, 그리고 퐁당 두 개. 퐁당 두 개 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단 뜰 때 여기 짧은뜨기 네 코를 떴잖아요. 여기서 네 코를 뜨시면 되세요. 근데 약간 여기가 뭉개져서 잘 코가 안 보이지만 얘도 뜨고 보리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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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도 다 떠야 해요. 여기 짧은뜨기 위에 보리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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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시고 얘도 한 코로 치고 떠야 합니다. 그래서 총 네 코. 안 찔러지지만 요거 한 코 뜨시고, 여기는 코머리가 있으니까 코머리를 세 코를 뜨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코. 자, 그러면은 총 일곱 코가 됐는지 볼게요. 여기 기둥코 위에 하나, 퐁당 두 개, 세 개, 네 개, 퐁당 두 개니까 기둥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일곱 코가 됐고요. 여기도 퐁당 두 코를 뜨세요. 퐁당 두 코를 뜨시고 코머리에 표시핀. 그런 다음에 이 기둥코 위에다가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가 됐습니다. 열 코요. 한 칸에, 여기 한 칸에 세 코고, 여기 기둥코를 떴으면, 여기도 기둥코를 하나 떠야 되니까, 요거가 한 코가 3의 배수 플러스 1코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칸이지만, 3의 배수니까,
세 칸. 세 코 세 칸. 3, 3은 9. 9에다가 플러스 1코. 3의 배수 플러스 1코라고 생각하시고, 칸은 3개니까 3, 3은 9 플러스 1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떴다 하시면 코수를 셀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코가 됐고, 편물을 다시 뒤집어서 사슬 하나 기둥코 올리시고, 좀 전에 마지막 짧은뜨기 뜬 그곳부터 뜰 거예요. 8코를 여기서부터 지금 좀 전에 표시핀한 그 코부터 찔러놓고 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8코. 8코 이런 모양이 됩니다. 8코를 뜨셨으면, 제가 사슬뜨기 3코를 뜨면서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표시핀 했죠? 이 표시핀한 코의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빼뜨기 두 번 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지금 표시핀한 코에 빼뜨기 하기 전에, 지금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에다도 제가 표시핀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그러면 여기 사슬 하나가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바늘 바꾸기 전에 사슬을 얘로 세 코를 떴는데, 그 세 코 중에 요거랑 요거랑 빼뜨기를 해서 요거 하나는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제가 바로 밑에 단에 마지막 짧은뜨기 이렇게 표시핀 한 코부터 짧은뜨기를 뜨시면 돼요. 얘부터 9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늘을 바꿔서 이렇게 밑에 무늬처럼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삼각형의 두 번째 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뜨면서 코가 잘 안 보이니까 무조건 표시핀을 많이 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표시핀 할 때 같이 해두면 그것부터 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핀을 여러 개 준비하셔서 표시하시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는 똑같고, 여기 마무리한 것도 똑같으니까 여기 전코 두 칸 전까지 뜨고 만나요.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두 칸 전까지 이렇게 떴어요. 이런 상태에서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사슬 세 코 하시고 표시핀 여기다 빼뜨기 해줄 거니까 표시핀 하시고, 여기 기둥코, 첫 기둥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폼당 두 코.
바늘을 바꿨지만 여러분들 이거 뜨실 때 좀 촘촘히 뜨셔야 돼요. 자, 이렇게 퐁당 두코 그러신 다음에 여기 지금 기둥코 바로 위에 코는 없지만 그 코가 뭉개져서 없지만 한 코를 뜨셔야 해요. 이 사이에 걸려서 그러면 도지바늘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뜰게요. 바늘은 안 들어가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기둥코 위에 하나를 뜨시고 여러분들 이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뜨신 다음에 이렇게 기둥코 위에 하나 뜨시고 여기는 코가 보여요. 그래서 코마다 짧은뜨기를 뜨세요. 코마다 빠지지 않게 이렇게 뜹니다. 여기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뜨면 여기 칸이 나와요. 그럼 칸에다가 퐁당 두 코, 한 코, 두 코, 퐁당 두 코 하신 다음에 여기도 표시핀, 여러분들도 표시핀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기둥코 바로 위에다가 다시 한 코. 여러분 지금 칸으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이니까 한 칸에 세 코예요. 3, 5, 15, 15 플러스 1코. 무조건 플러스 1코 하셔야 해. 그래서 짧은뜨기 지금 16코를 뜨셨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코. 16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넓으니까 코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한 칸에 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3, 5, 15, 15코에 무조건 끝에 플러스 1코가 있어요. 그래서 16코. 지금 다섯 칸을 메꿨을 때 짧은뜨기는 16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리는 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고 사슬을 하나를 뜨시고요. 지금 표시핀한 코부터 짧은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 표시핀한 그 코부터 14코예요. 여기는 왜 14코냐면 제가 아까 도안을 살짝 보여드렸을 때 여기 짧은뜨기는 안 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 뜨고 사슬 하나 올린 거가 짧은뜨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코, 열네코. 밑에는 16코. 위에는 여기 빼뜨기한, 빼뜨기 대신에 할 거니까 한 코를 빼고, 여기도. 기둥코 하나 올라간 거를 빼세요. 기둥코 하나 올라간 것만 하고, 짧은뜨기는 빼고, 이쪽. 여기도 빼뜨기를 할 거니까 여기도 한 코를 뺐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째 짧은뜨기는 밑에 코에 하나 날려서 두 코가 빠져요. 그래서 16코였는데 한 코 빠졌기 때문에 14코입니다. 14코. 자, 14코를 뜨시면 되시는데 지금 표시 한 코하고 그 다음 코 떴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자, 여기까지 14코. 이 14코의 마지막 코는, 마지막 코, 14코는 어디냐면,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저희가 퐁당 두 코를 떴잖아요. 그 두 코 중에 1번 코 우회가 마지막 코입니다. 1번 코 우회. 자, 이렇게 해서 14코를 떴으면, 저희가 아까 사슬 3코 뜨고 표시를 했잖아요. 이 표시피난 사슬코의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빼뜨기. 여기에도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할게요. 빼뜨기 하기 전에 표시를 해주시고, 표시한 코에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그러면 사슬 3개 중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편모를 다시 돌려주시고, 어디부터 뜨냐면 지금 여기 표시한 코부터 15코를 떠주세요. 여긴 또 왜 15코냐? 여러분들, 자, 여기를, 얘는 안 뜨고 그냥 사슬 하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빼뜨기 빼뜨기에서 올라가서 여기를 뜨는데, 이 사슬코 5에도 짧은 뜨기를 뜨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그래서 15코. 어디부터? 여기 지금 표시핀 한 코부터 15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고 나면 여기 살짝 코 같이 있죠? 그럼 거기도 뜨셔야 해요. 15코. 자, 이렇게 해서 무늬, 삼각형 무늬 세 번째 거를 떴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바늘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사슬 하나 뜨신 다음에 밑에 무늬 떴던 것처럼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돌려서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여기 전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칸 두 개 전까지 뜨고 삼각형도 같이 해봐요. 이렇게 두 개, 두 칸 전까지 이렇게 똑같이 뜨시고요. 사슬을 이게 지금 하나, 두 칸 기둥코까지 떴어요. 여기에서 사슬을 세 코를 뜨세요. 하나, 둘, 세 코. 세 코 하시고 표시핀. 자, 세 코에 표시핀 하시고 바늘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음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두 코. 기둥에 하나 짧은뜨기 두 코를 했어요. 풍덩. 그러면 좀 헷갈리시지 말으라고 여기 풍덩에 두 코잖아요. 1번
1번 짧은뜨기 풍덩에다가 표시핀을 해둘 거예요. 여기까지 뜰 거니까 이따 갔다 오면서. 그래서 다음 여기 기둥코 위에 코는 없지만 여기 돌렸기 때문에 코가 뭉개져서 없지만 이 기둥코 위에다가는 한 코를 뜨세요. 그 다음부터는 코가 있으니까 코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늘을 바꿨지만 좀 촘촘히 뜨셔야지 예쁜 삼각형이 나옵니다. 코마다 코마다 하나에 한 코씩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요. 여기 풍덩 두 코를 뜨세요. 하나, 두 코. 두 코 뜨시고 표시핀. 자, 표시핀은 세 군데 있죠? 여기 사슬 마지막 코. 그리고 짧은뜨기 기둥코 말고 그 풍덩 넣은 그 코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덩 두 코 중에 마지막 코 그러신 다음에 기둥에다 한 코 보시면 여기는 코수를 제가 아까도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첫 단의 코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일곱 칸이기 때문에 곱하기 3 21코죠. 무조건 플러스 1. 22코입니다. 그래서 코수를 세볼 거예요. 22코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여기까지 22코. 여기까지. 첫 기둥 올라간 코까지 22코. 저는 정확하게 22코가 되었어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양쪽에 한 코씩이 빠지니까 22코에서 한 코씩이 빠지면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20코입니다. 편물 돌리시고 기둥코 하나 올리신 다음에 어디부터 뜨냐면 여기 표시핀 한 코부터 20코를 뜨세요. 지금 표시핀 한 코부터 20코입니다. 바늘 찔러 놓은 다음에 표시핀 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여기 표시핀 한 곳까지 20코. 자, 20코가 떠졌고요. 표시핀을 올려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 사슬코 마지막 코에 표시핀 한 그 코를 빼뜨기 해주세요. 지금 걸려있는 코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다음 사슬코도 빼뜨기. 자, 빼뜨기 두 번 했어요.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편물을 돌려서 돌리는 거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실이 지금 앞에 있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 전에 표시핀 한 그 코서부터 21코를 뜨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아홉, 스물, 스물한 코뜨기로 했죠? 살짝, 여기가 살짝 코인지, 아이고 안 보이네. 코인지 안 코인지 하는 거지만 여기 살짝 있어요. 그거 코까지 21코. 원래는 22코지만 왜 21코냐면 저희가 여기 빼뜨기 하면서 한 코가 생겼어요. 그래서 21코만 뜨시면 되세요. 자, 뜨시던 대로 바늘 바꿔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한 바퀴 돌리고 여기까지 뜨고 만나요. 어디냐면 삼각형 짧은뜨기 메꿔진 칸 하나 두 칸 전까지예요. 여기까지 뜨고 만납시다. 자, 표시해둔 곳까지 이렇게 떴고 보시면 네모 칸이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슬이 세 코 하시고 표시핀을 오른쪽 가닥에다가 표시핀 해주시고요. 바늘을 바꿔주세요. 자, 바늘을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찌르다 보면 이게 6호하고 4호는 바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잘 안 찔러지거든요. 그래서 꼭 바늘을 바꾸셔서 하셔야 되고 첫 기둥 코 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풍덩 두 코를 뜰 건데 여기 첫 코에다가 표시핀 그리고 풍덩 찔러서 한 코를 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둥코 위에 코가 잘 안 보여요. 그 다음 코는 보이는데 여기가 코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돗바늘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찔러주시면 공간이 조금 생겨요. 여기 맨 가상이 이 코 전에 이렇게 바늘로 일단 찔러주시면 잘 찔러지니까 네 번째 코를 거기다가 뜨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코마다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칸에 두 코 뜨세요. 한 코, 두 코. 퐁당 두 코 뜨신 다음에 표시핀. 제가 표시핀 할 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둥 코 위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편모를 돌려주시고 사슬 한 코 그리고 여기 표시핀 한 코부터 여기 마지막 표시핀 한 코까지 짧은뜨기를 뜨십니다. 자, 여기 표시핀 한 코부터 하나 코수는 저는 이제 정확하니까 코수를 세지 말까 봐요. 여러분들 아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코스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세세요. 근데 저는 안 세고 싶어요. 정확했으니까. 그래서 표시피난 코부터 표시피난 코까지. 자, 여기 표시피난 코까지 빠짐없이 뜨세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표시핀 되어져 있는 곳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얘는 올려서 다시 달아주세요. 마지막 코 떴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옆에 또 표시핀이 있어요. 여기다 빼뜨기. 바늘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빼뜨기. 해주시고 네모칸 두 개 전까지 뜰 거니까 여기다 표시핀. 자, 빼뜨기 두 코를 했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지금 표시핀한 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이게 실이 좀 땡겨서 여기 표시핀한 곳 그 곳부터 뜨시면 되세요. 여기가 돌려서 첫 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코마다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떴고 여기도 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뜨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당긴 다음에 바늘 바꿔주세요. 바늘 바꿔서 뜨던 대로 똑같이. 저 이 삼각형 하는 부분이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어서 조금 근데 이게 예뻐야 재미있겠죠? 저는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재미있네요. 자, 여기 두 개 전까지 표시했으니까 또 똑같이 뜨시고 여기서 만날까요? 자, 이렇게 표시한 곳까지는 똑같이 뜨시고요. 여기 두 칸 전 하나 전에다가 표시해야겠다. 이따가 여기까지 뜰 거니까. 여기 하나 전. 이렇게 두 칸 전까지 뜨신 다음에 사슬 세 코. 이거 써야겠네요. 세 코 하시고, 오른쪽 가닥에 표시핀. 오른쪽 가닥에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바늘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기둥코에 짧은뜨기 여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퐁당 두 코를 뜰 거예요. 한 코 표시 그 다음 퐁당 다시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두 코 떠졌고 이렇게 이 면에 맨 위에 바늘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요. 거기다가 한 코 뜨세요. 잘 찔러서 한 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는 코가 코머리가 잘 보여요. 그래서 코머리에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코에 하나씩 뜨시고 그 다음 칸에 퐁당 두 코를 뜰 거잖아요. 한 코 퐁당 딱 두 코를 뜨고 표시핀 이렇게 표시핀을 해둔 다음에
기둥 코 위에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자, 이번 단의 표시핀이 이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편물을 돌리신 다음에 이 코부터 이 코까지만 뜨시면 되세요.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 표시핀 한 코부터 여기 표시핀 한 코까지 뜨시고 빼뜨기 빼뜨기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떴으면 편물을 돌리세요. 돌리실 때는 아무 쪽이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둥코 사슬을 하나 올리시고 표시핀 한 코부터 뜨시면 되세요. 표시핀 한 코부터 한 코, 그 다음 코는 코마다 이게 표시핀 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뜹니다. 이렇게 표시핀 한 코까지 떴으면 요거 핀을 올려서 달아주세요. 왜냐면 돌아와서 요거부터 뜰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사슬코 표시핀 한 코, 그 코에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자, 빼뜨기를 두 코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하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시고 어디서부터 지금 표시피나 그 코부터 뜨시면 됩니다. 표시피나 코부터 짧은뜨기를 순서대로 또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코가 하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바늘 바꿔서 사슬 하나 하고 다시 밑에 무늬랑 똑같이 하나 사슬 하나, 안개긴뜨기 하나 해서 한 바퀴 돌고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여기 또 네모칸 하나 두 개 전 여기서 또 만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만 8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떴죠? 일곱 여덟 두 단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네모칸 두 개 전까지 또 왔네요. 그러면 사슬을 세 코 뜨시고 세 코 오른쪽에다가 표시핀 해주고 바늘 바꾸세요. 바꾸시고 여기 기둥코 위에 짧은뜨기 한 코, 퐁당 두 코 뜰 거예요. 한 코 뜨고 표시핀, 그리고 한 코 더, 그리고 여기 면 위에 코가 없지만 만들어서 한 코, 그리고 다음 코부터 코마다 하나씩. 그리고 이 네모 칸에 두 코 뜰 거예요. 한 코, 두 코. 두 코 뜨시고 여기다 표시핀. 그리고 여기 기둥코 위에 마지막 코. 자, 뒤로 돌아서는 이 코서부터 여기 코까지 뜨시면 돼요.
그래서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하나 난 다음에 여기 표시핀 한 코서부터 뜨세요. 표시핀 한 코서부터 한 코씩 뜨세요. 이렇게 마지막 핀 있는 곳까지 뜨시고요. 그리고 표시핀을 올려서 달아주세요. 이 코머리에다가 올려서 표시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사슬코 표시핀 한 코에 빼뜨기 표시핀 한 곳에다가 하셔야죠. 빼뜨기 해주시고 이거 다음 코에 지금 한 코 다음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 두 개 전에 표시할 거예요. 여기까지 뜰 거니까 이따 그래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돌려주세요. 돌리신 다음에 여기는 사슬뜨기 모두 없이 바로 여기 표시핀한 코부터 뜨시면 되세요. 여기 표시피나 그 코서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그러면 요거는 빼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여기 살짝 있는 것도 코니까 뜨셔야 해요. 있는 듯 많은 듯 하면 뜨셔야 합니다. 저로 이렇게 뜨시고 바늘 바꾸기 전에 조금 공간을 주셔야 바늘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무늬대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주세요. 자, 삼각형 마지막 거 하나 남았네요. 이게 무늬가 뜨다 보면 금방 올라가요. 재밌어서. 자, 여기까지, 여기, 한간. 두 칸 전까지 여기까지 뜨고 만나요. 이렇게 표시해온 곳까지 이렇게 떴고요. 여기 또 안 보이네. 이렇게 떴고 네모 칸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표시핀한 곳까지 해서 두 칸 남기고 사슬이 세 코. 세 코 하시고 오른쪽이 표시핀. 오른쪽 가닥에 이렇게 표시핀 해줬고요. 바늘을 바꾸세요. 표시핀하고 바늘 바꾸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우에 짧은뜨기 그리고 퐁당 찔러서 하나 두 코 뜰 거죠? 하나 뜨고 표시핀 그리고 퐁당 하나 더 하신 다음에 여기 면 부분 맨 위에 코는 없지만 바늘도 잘 안 들어가지만 도지 바늘로 여기 칸 여기 지금 요 코는 두 번째 코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살짝 뭉개진 칸이 있어요. 이제 바늘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니까 저는 도지 바늘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여기 면에다가 한 코를 뜹니다.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그러신 다음에 그 다음 코부터는 코마다 한 코씩 뜨세요. 코마다 한 코씩 실은 두껍고 바늘은 얇기 때문에 실이 다 걸려오는지
잘 보시면서 빼셔야 되는데 살짝만 걸어서 오시면 얘는 종이이기 때문에 찢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감고 오는지 보시면서 뜨세요. 처음 접해 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떠보면 이거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마다 떴고 칸이 나왔죠? 칸에 두 코 뜰 거예요. 한 코, 두 코. 두 코 떴으면 표시핀. 그리고 마지막 기둥 우에 한길긴뜨기 우에 뜨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은 얘부터 얘까지 뜨는 거예요. 돌려서 사슬 한 코 뜨고 지금 표시핀한 코부터 빼주시고 뜨시고 한 코에 하나씩 뜨세요. 여기 표시핀 한 곳까지 여기 표시핀 한 곳까지 뜨시고 여기는 표시핀을 할 거예요. 돌려서 이 코부터 뜰 거니까 표시핀 저기 마지막 코에 표시핀 그리고 여기 표시핀 한 곳에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빼뜨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핀을 빼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여기 지금 표시한 코부터 뜨시면 되세요. 표시한 코부터 지금 코머리에 저희가 찔러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같이 찔러서 뜨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뜨시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예쁘게 나왔나 한번 확인할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왔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지금 삼각형 무늬가 여기 또 안 보이네. 밑에를 이렇게 받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받쳐서 보시면 여기는 하나를 네 코로 메꿨고요. 양옆에 하나씩 메꾸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각형 여덟 무늬를 끝냈어요. 자, 이제 삼각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뺑글 돌아서 여기까지 뜨고 요 위에 뜨는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이제 4호바늘은 할 일을 다 했네요. 할 일을 다 했고 표시핀도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첫 코를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하고 떴네요. 저도 혼자 뜰 때는 표시핀 없이 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표시핀을 해야 돼서 했는데 여기 표시핀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그냥 막 뜬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처음. 그래서 여기 삼각형 무늬 하나 전까지 떴던 대로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전까지 똑같이 떴고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시고 우리 여기 면에 첫 코는 여기서 뜰 때 코가 안 보였잖아요. 그 코를 만들어서 바늘 찔러서 한 코를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감아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한 코 지나서 그 다음 코에다 뜰 거예요. 한 코 지나서 그 다음 코. 여기서는 두 코를 떴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코 지나서 한 길긴뜨기, 한 코 지나서 한 길긴뜨기. 그리고 사이사이에 사슬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지나서 한 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 코 지나서 한 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 코 지나서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사슬 하나, 한 코 지나서.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는 한 코 지나서 한 길 긴뜨기 뜨면 여기 한 코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 하나 뜨시고 여기 지금 하나 지나지 마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코 지나서 두 코 지나서 세 번째 마지막 코에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다 한 코씩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는 두 코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뜨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삼각형 우에 네모 네트가 이제 생겼어요. 요거 우리 밑에 무늬처럼 여기 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 우에 요 네모 칸을 제가 한번 드릴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네트는 22개. 삼각형 삼각 위에 여기 구멍 네트는 22개입니다. 22개 맞추셔야 돼요. 22개가 안 되고 여기서 뭐 마지막에 하나 두 개 건너고 세 번째 떴잖아요.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22개가 안 나오면 이제 밑에가 조금 틀렸겠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 우에 네모 칸은 22칸에 딱 맞으셔야지 손잡이 낼 때 편해요. 22코, 22칸, 22칸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손잡이 내기 전에 같은 무늬로 이제 도안을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내기 전에요. 삼각형 뜨고 이렇게 줄이면서 한 단 뜨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까지 네트 무늬를 뜰 거예요. 여기 손잡이 전에 여기 네트를 다섯 단을 더 뜨시고 손잡이 뜨는 걸 할 거니까 거기까지 뜨고 만나요. 자, 이렇게 삼각 위에 네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떴어요. 여기 이제 다섯 단까지 뜨시고 손잡이 부분을 할 건데 삼각 위에 첫 네트 할 때 22개였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 비우기가 6개, 6개를 비우실 거야. 그러면 22개니까 22개에서 6개 빼서 16개, 8개. 둘, 넷, 여섯, 8개 가서 핀. 그리고 둘, 넷, 6개 가서 핀. 둘, 넷, 6개 가서 핀. 그러면 이쪽에 삼각형 위에 네트가 8개 있나 확인해야겠죠? 둘, 넷, 여섯, 8개 딱 맞네요.
그래서 요거 중심을 어떻게 잡냐면, 니트가 뒤에 이제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삼각형 꼭지점 위에 여기서부터 이쪽, 이쪽 반대편에 여기까지가 22개였어요. 22개였는데 여기서 8개 가서 핀, 여기도 왼쪽에도 8개 가서 핀 해주시면 여기 가운데 6칸이 비워져요. 그쵸? 6칸이 비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저희가 개수는 아직 한 번도 안 셌잖아요. 그냥 밑에서 정확하게 떴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쪽 방향으로 15개를 씻으세요. 지금 중심에 6개 비우고 표시핀을 했는데 이쪽에 15개 가서 핀을 하세요. 틴. 여기서부터 15개 우에 핀. 그러면 이쪽도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개 우에 핀. 칸수로 세셔서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표시핀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여섯, 여덟, 열, 둘, 넷, 15개, 15개. 아까 삼각형 맞출 때랑 똑같이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근데 진짜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개수를 다 세는데, 개수 세나 마나 그냥 홀수여서 양쪽에 하나씩만 안 맞고 요거 가운데 센터만 맞출 거거든요. 둘에 여섯 개. 자, 요렇게 여섯 개. 그 다음에 여기 15개. 둘에 여섯, 여덟, 열. 둘에 다섯, 15개. 그리고 이쪽도 둘에 여섯, 여덟, 열, 둘에 다섯. 여기가 딱 5개짜리네. 여기가 첫 기둥 코 있는 데가 15개. 그러면 여기 양 옆에 몇 개 남았나? 둘에 여섯, 7개. 그럼 뭐 여기 8개겠지. 둘에 여섯, 8개. 그쵸? 여기는 이쪽 옆은 8개. 이쪽은 7개예요. 그래서 네트 하나가 여기 한 칸이 없어요. 여기는 7개, 8개. 이렇게 해서 센터를 다 맞추신 다음에 손잡이를 뜰 거예요. 손잡이 부분은. 아, 여기 실밥이 조금 났네요. 이런 거는, 실밥 같은 거는 보일 때 바로바로 숨기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없애려면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다 됐다 싶으면 이렇게 숨기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숨겨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자리를 표시핀으로 다 해 두신 다음에 손잡이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비우는 코, 여기는 손잡이, 손잡이, 뒤에도 손잡이, 손잡이, 여기도 비우는 코.